공양을 마친 스님이 길을 나섭니다. 밝은 햇살이 안내합니다. 오늘은 바위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님이 빼먹지 않는 일과 태양과 마주보는 일. 태양에 제 보고 있으면 몸에 나의 어떤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는 느낌. 스위치가 켜진다 그럴까? 그러면서 아주 몸은 편안해집니다. 작은 암자 꾸리느라 분주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이 기절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없는 오지의 법당에서 홀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스님. 부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가의 귀한 첫 마음이었죠. 암자 앞마당에서 시작된 스님의 빗질이 산길에 다다랐습니다. 암자에서는 홀로 수행을 합니다.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마음을 단속하며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좀 지겹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쩔 때? 이게 즐겁습니다. 갈수록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쓸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밖으로 안 나고 지금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쓰는 그 자체가 바로 현재 지금 사는 게 아닐까요? 자연을 벗삼아 수행을 하는 스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과 땅에 몸을 맡깁니다. 육각불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몸을 정화시키고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면서 단전에 기가 축적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요해진 마음으로 포행을 떠납니다. 스님에게 설용산은 말 그대로 미지의 산. 시간 날 때마다 둘러보고 계절의 변화를 살핍니다. 스님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예, 이 부근에 전망대라고 전해 스님이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주 전망도 좋고 명상하기가 딱 좋은 장소라고 해서 오늘 한번 찾아 나서 봅니다. 서진암을 거쳐간 스님들의 발자취를 찾는 건 후배 수행자의 즐거움이지요. 가파른 산꼭대기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랐을까요? 숨은 비경을 찾는 탐험가에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이기도 할 테죠. 드디어 비밀의 전망대입니다. 여기 어떻게 처음 와보신 건지요? 그러면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어떠세요? 아, 여기도 좋네요. 아주 탁 트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지리산 능선.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 순간만은 고요합니다. 새로 온 수행자에게 설용산이 주는 선물이죠. 스님, 뭘 이렇게 보세요? 태양을 보십니다. 태양을 왜 보셨어요? 제일 품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가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평인가? 전에 쓰던 스님이 바위 틈에서 무언가 찾은 스님. 앞서 계셨던 스님의 삶을 짐작해 봅니다. 바람에 이제 많이 부식이 된 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적들이 기쁘고 그렇죠. 감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오게 된 과정이 마음속으로 향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내어준 길 따라 걷다 보면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나날이 행복하신가요? 계속해서 더 편안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예전에는 얘기 들으면 뭐 좀 외로움이 있었다 그러면 그 외로움도 계속해서 이제 친구가 돼간다 그럴까? 아마 이 겨울이 혹독하고 춥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이 더 좋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님은 산중암자의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얼마나 질겠냐? 맛 좀 볼래?